박선화님은 1993년 MBC 아나운서 공채 2기로 방송을 시작했고, 2010년 미국으로 이민 오기 전까지 17년 동안 리포터, 기자, MC, 라디오 DJ를 진행했습니다. 진행했던 방송 프로그램으로는 잘 먹고 잘 사는 법, 한밤의 DV연애, 장학 퀴즈, MBC 아침 방송, EBC 라디오 멘토 부모 등이 있습니다. 이때 방송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는 MC 선화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약 5만여 명의 구독자들과 함께 방탄소년단을 비롯한 한국 문화와 한류 전파하는 한류 유튜버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Creator Miss Pa started her broadcasting career in 1993 as an announcer of NBC, Moonwa Broadcasting Corporation, and had built her career as a reporter, a journalist, an MC, and radio DJ for 17 years until she immigrated to the US in 2010. Programs she emceed included How to Eat and Live Well, Midnight TV Entertainment, Jangak Quiz, NBC Live Today Morning, and EBS Radio Mentor Parents. Based on these experiences, she is currently running a YouTube channel, MC Sunwa, and contributing to the spread of Korean culture and Hallyu, the Korean wave such as BTS, along with approximately 50,000 subscribers. 오늘 기조 연설의 주제는 10년 후를 대비하는 한류의 지속과 확장의 방향성입니다. The topic of her speech today is 10 years from now, sustainability of Hallyu and the direction of its further development. Ms. Pa. 네, 저 이렇게 멋지게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로하. 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정말 솔직하게 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천국에 사시는 분들이 저는 하와이에 사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중학교 때 가서 너무나 그 아름다움에 충격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잠시 봤지만은 다들 너무너무 정말 굴루킹, 너무너무 예쁘고 잘생기시고 그리고 굉장히 평화로운 아름다운 그런 얼굴을 가지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는 분들, 외국 분들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제 소개를 먼저 잠시 드리면요. 저는 지금 달라스, 네,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에서 한류 유튜버로 활동을 하고 있는 MC 서다라고 하는데요. 제 실제 이름은 박선화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 내에서 한류의 인기, 한국 문화의 인기가 퍼져가는 것을 취재를 하고 그것을 알리는 그런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 사회에서 한류의 인기, 한국 문화의 인기를 느끼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한국 문화의 인기를 느끼고 계시나요? 예. 여기서 혹시 BTS 팬이 있으시면 한번 손 들어주실래요? 카밀라 씨가 아까 BTS 하면서 웃으시던데. 네, 아이고, 우리 아미들 너무 반갑습니다. 보라해요. 네. 제가 이렇게 방탄소년단을 잠깐 이렇게 언급을 한 이유는요. 사실 지금 한류, K-웨이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선봉장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BTS이기 때문입니다. 이번 주 빌보드 핫100 1위가 뭔지 아시죠? Life Goes On이라는 노래가 이번 주 This Week에 1등을 차지했는데요.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이 노래가 그렇죠. 한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말 노래가 이제 미국에서 1위를 했다라는 것은 이제 앞으로 미국 내에서 한국말이 어떻게 점점 더 퍼져나가고 높은 위상을 갖게 되는지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미국인들도 언어를 소홀해서 음악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 오픈마인드를 많이 갖게 되었고요. 이제 앞으로 K-POP을 비롯해서 많은 한국말에 대한 관심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드릴 주제는 10년 후에 한류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시키고 확장시켜야 되냐는 그런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들어가기 앞서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굉장히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요. 한류를 우리가 왜 그렇다면 지속하고 확장시켜야 될까요? 한류가 왜 중요한 걸까요? 이걸 반드시 짚고 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을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류가 중요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가요? 당연히 첫 번째는 한국에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인류에게 중요합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에게 중요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생각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좀 나눠서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이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한류가 발전을 하고 점점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게 되면은 한국이 수출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고 한국 국력이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한국에 도움이 되겠는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의 분단 국가라는 지금 현실과 관계가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분단 국가는 지금 한국밖에 남아있지 않는데요. 그래서 한국은 항상 어떤 위기에 처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한류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공공외교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공공외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의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 이런 것들을 통해서 외교, 나라와 나라의 관계를 좋게 만드는 것을 공공외교라고 하는데요. 즉, 한류 팬들이 바로 공공외교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 될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류 팬들이 나중에 우리의 어떤 평화 통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지지대 역할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류 팬들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그렇다면 한류가 왜전 세계 인류에게 중요한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한국은 다른 나라의 어떤 문화를 제가 많이 살펴봤는데 그중에서 저는 미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문화하고 조금 비교를 해본다면 한국이라는 사회가 도덕적인 가치, 예, 굉장히 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뭐 예를 잠깐 들어보면은 한국에서 만약에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갔는데 거기에 뭐 지갑이라든지 뭐 컴퓨터 다 놔두고 갑니다. 그래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아요. 굉장히 신기하죠. 이거 뭐 굉장히 많은 실험을 통해서 벌써 알려진 일인데요. 이렇게 도덕적 가치가 높다 보니까 K-POP을 비롯한 많은 가수들 또이탑 영화배우 이런 분들이 도덕적인 가치에 맞춰서 선한 영향력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이런 것들을 키워나가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미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BTS가 지금 Love Yourself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힐링을 주고 또 어떤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거 외에도 굉장히 노력하는 어떤 아이돌들의 모습들, 하드워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많은 전 세계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험블리스, 예, 굉장히 겸손한 마음, 다운 투 얼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 생각합니다. 인성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팬들이 가장 많은 기부, 도네이션을 하는 것이 바로 한류 팬들이에요. 그만큼 한류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 굿 인플루언스를 전 세계에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류는 앞으로 더 지속되고 또 확장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워낙 이제 스마트하시고 하니까 다 아실 것 같기도 한데요. 전 세계 한류 팬이 과연 몇 명일까요? 아시는 분? 전 세계 70억 인구가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70억 인구 중에서 한류 팬은 1억 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조사한 게 아니고 2019년에 이 국제 교류 재단에서 직접 조사를 한 건데요. 한류 동호회, 그러니까 클럽에 조인되어 있는 사람들의 수만 9,932만 명이었어요. 그러니까 1억 명 정도 되는데 이게 2019년 상황이니까 점점 한류 팬들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 그 인구는 적어도 한 3, 4억 명. 70억 명 중에서 벌써 3, 4억 명이 한류 팬인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그런데 이 좋은 한류를 계속해서 지속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저도 제가 뭐 고민을 했다기보다는 제가 2년 동안 예, 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400명이 넘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직접 해보다 보니까 이런 방법이 좋겠구나 하는 것을 아이디어를 얻게 된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한류를 억지로 지속시키고 확장시키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이 한류 팬들이 원하는 그 니즈,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를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요. 바로 신한류라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New Korean Wave 들어보셨나요? 신한류라는 것은 한 2, 3년 전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것인데요. 바로 키포인트는 유튜브 채널입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전 세계 플랫폼이잖아요.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한류가 퍼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입니다. 이 유튜브를 통해서 3분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유튜브를 보지를 잘 못하잖아요. 요즘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유튜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3분이라는 뮤직비디오, K-POP 뮤직비디오를 통해서 K-POP 팬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 3분 동안 음악만 있는 게 아니죠. IT 기술, 한국의 IT 기술, 그리고 K-뷰티, K-패션, K-문화, 그리고 한국말, 한국어,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뮤직비디오예요. 얼마 전에 다이너마이트라는 BTS의 뮤직비디오가 이 유튜브 사상 최고 기록을 냈는데 뭔지 아세요? 24시간 동안 1억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본 예, 최고 신기록을 낸게 바로 BTS의 다이너마이트였습니다. 그만큼 24시간 동안 정말 전 세계에서 그 1억 명이 그걸 다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K-POP 팬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 K-POP 팬들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류에 있어서 그렇다면 K-POP 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 이 친구들이 한국 말을 배우길 바라요. 가사를, 리릭을 또 자기들이 이해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국 문화를 관심을 갖고 K-푸드를 먹어보기 시작하고 K-뷰티를 하기 시작하고 한국에 가는 게 목적입니다. 투어리즘? 그렇죠. 그리고 스터디 어브로드 굉장히 많이 가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거기 가서 잡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이런 어떤 인포메이션을 얻을 곳이 사실 굉장히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 10년 후를 내다본다면 우리가 K-Culture Center 같은 것을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운영을 한다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K-POP 팬들을 좀 많은 사람들을 좀 어트랙트 하려면은 제 생각에는 K-POP 댄스 클래스가 어떤 중심에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이 K-POP 댄스를 여기서 배우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오, 카밀라. 예. 그런데 사실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많기 때문에 K-POP 댄스를 직접 배우지는 않지만은 여러분이 유튜브에 가시면은 그 에비던스, 증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K-POP 랜덤 댄스 플레이 한번 보시면은 지금 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이 K-POP 랜덤 댄스를 치면서 그것을 어떤 건전한, 굉장히 건전한 젊은이의 어떤 문화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유튜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K-POP 댄스를 추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K-POP 댄스를 배울 수 있는 곳을 마련해주고 그렇다면 그 친구들이 또 모여서 한국말을 같이 배우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또 지금 한 10명 정도한테 한국말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배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또 문화를 함께 이벤트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K-Culture Center를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와이에서 좀 찾아보니까 K-POP 댄스 클래스가 있긴 한데 어떤 컬처로 같이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호놀룰루에도 보니까 어떤 다른 댄스를 배우면서 거기에 K-POP이 하나 이렇게 껴있는 그런 상황이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K-POP을 정말 전문적으로 배울 필요는 없는 거예요. 이게 정말 같이 놀이문화가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K-POP 댄스 클래스, 그리고 한국말 클래스, 그리고 K-컬처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그런 공동체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가장 큰 목적은 절대로 한류를 억지로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려는 것이 되면 절대 부작용이 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목적을 이 선한 영향력을 가진 아름다운 한국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고 정말 프렌드가 되는 그런 하나가 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돼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을 만난 게 너무너무 반갑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제가 지금 취재하고 이렇게 인터뷰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처럼 이렇게 한국을 사랑하고 한국말을 잘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 만났어요, 오늘. 퍼스트 제가 밑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반갑고 저도 여러분 이제 취재하려고 좀 이따가 이제 찍을 텐데요. 어쨌든 여러분께서 이렇게 만약에 K-Culture Center가 생긴다면 여러분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커넥터가 돼주셔야 돼요. 이 미국 사람들 중에서 한류를 좋아하는 팬들, 한마디로 그들은 아메리칸이죠? 그리고 한국 2세들, 세컨 제너레이션들이 있는데 이들이 함께 뭉칠 수 있는 어떤 커넥터의 역할, 티처의 역할, 멘토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정말 이 한국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미국에도 이 한류를 더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정말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고 네, 제가 더 할 말은 너무나 많지만 다음 기회에 또 불러주시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챌린지하고 도전하는 것만으로 이미 여러분들이 위너라는 생각이 들고, 너무너무 저는 여러분들이 so proud of you. 너무너무 자랑스럽고,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마할로! 감사합니다.